대북 패권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질 않고. 미국 인사장님이 취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참 엄중한 때에 민주개혁을 위해 도심하는 그 원로들이 나서서 오늘 공론을 당이 되어야 되겠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답습이 되었습니다.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온 인류와 세계가 두 해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입니다. 인류와 지구 용맹이 이처럼 절박함에도 세계 패권을 겨루는 미국과 중국은 군비 경쟁을 벌리면서 나머지 나라들을 양진영으로 죽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문화예술 스포츠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켜 선진국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국주의 시민의 지배를 경험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발 도상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빈부격차, 세대 갈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에 선진국 진입에 대한 호남보다도 분노와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세월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나라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는 혼탁한 여야의 공방전 속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론의 보탬이 되고자 나라 안팎의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4개국의 하나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 40% 감축에 이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약속은 지켜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 진입이라는 조급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국민의 에너지 감축 생활화와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북한의 산림 녹화 지원 등 정책 선택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도 인류도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 독재와 부패 시대로의 폐교를 망상하는 정치 세력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대원칙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 정치사가 저질렀던 온갖 형태의 독재와 부패와 부정은 범국민적인 저항을 낳았음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다시 그런 시대로의 회귀를 망상하는 정치 세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구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갈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 미국 중국의 시대착오적인 패권 경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대감염과 불평등 양극화로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나머지 세계를 양 진영으로 둘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불참을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같은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림픽 대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시대착오적인 강대국 패권 경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강대국은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두 나라와 유지해온 지금까지의 협력과 교역관계를 치우침 없이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요구는 협상의 발을 묶고 북한의 핵 능력을 높여놓기만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제재 해제, 그리고 관계 정상화 협상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동시에 임시 대표부를 설치, 미국 간의 지속적인 전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남북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임시 대표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정신에 따라 평화, 공정과 교류협력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를 설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구 일본 제국의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한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구일본 제국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일제의 후예인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도록 한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지방 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기대화, 특권화를 막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기대화, 특권화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심지어 세종 행정수도 이전도 서울과 지방에서 두 집 살림하는 예산 낭비적인 거치대 이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MZ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지방교육의 피폐, 지역의 소멸에 어떤 대응책도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예산, 정책, 법정 원리회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권의 대폭 이양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하나, 우리의 희망은 젊은 세대와의 동행으로 미래를 열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의병운동도,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평화통일운동도 청년 세대들이 과감한 도전으로 성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교육 피폐, 지방의 소멸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의 산물도 젊은 세대들이 과감한 개혁운동으로 극복되어야 말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난 시대의 독재와 불공정 등 기득권으로 돌아가려는 세대들의
절벽에 대해서도 비타협적 투쟁을 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메타버스 시대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젊은 세대들의 동행이 필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 사익 추구, 일부 전통 언론의 가짜 뉴스, 외국 보도의 사회적 대비 필요합니다. 한국 일부 전통 언론은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신문과 방송을 도우는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실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국가의 사기업 언론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하수인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거나 가짜뉴스를 통한 선전선동을 일삼는 언론은 세계에서도 무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대행 언론의 의도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부족하나마 우리의 제안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논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 논의하시고 응답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뜩이나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요소 사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 또다시 빛내서 또다시 캐피탈 내면서 새로운 차를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다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필코 이 시행령 막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캐피탈 못 내서 길거리로 내몰릴 거, 한번 소리나 지르고 죽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부가 대기업 재벌을 옹호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사는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투쟁 결의를 합니다. 시행령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 건설노조 전체가 함께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투쟁은 바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성을 정부에게 인원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판하고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주도록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공수 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면 25만이 함께하는 총궐기로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총파업에서 보여주듯이 여론과 국민들은 화물노동자의 투쟁이 화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성이 담보된 투쟁이기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2차 총파업,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는 전체 국민들이 함께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논의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가속도 줄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화물노동자의 삶과 도로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가 내년을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주자본의 방해와 정부의 무능 속에 국회를 통과할 때 일몰제라는 악질적인 조건이 붙은 채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주장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2022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가 쭉 도로 위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에서 일몰제를 없애고 전차종 전품목으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 그런데 그 간단한 일이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의 효과를 훑어보고 이후 제도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국토교통위원회는 대장동 문제로 누가 얼마를 해먹었고 누가 더 크게 잘못했는지 따지다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자고 싸우느라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온 제도 개선을 뒷전으로 밀어 날릴 수도 있는 주문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대로라면 해가 바뀌고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의 안전이 몇 년 전으로 후퇴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운임제를 더 효과적으로 도로 위에 국민의 삶 속에 안착시킬 수 있는지 시급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화물연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나아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 이 단순한 요구를 국회는 자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는 침묵이 다시금 국회의 응답으로 돌아온다면 화물연대는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강하고 더 뚜렷한 투쟁으로 맞서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확대를 쟁취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물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가 멈추면 물류가 멈추고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화주는 화물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며 선대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년간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2018년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었으나 화주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만 적용되었습니다. 48만 화물노동자를 두고 겨우 두 품목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주 대표인 류혜기태는 안전운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제도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설득을 거듭해 노예개편을 교섭당으로 끌고 나왔다니 이제는 안전운임 삭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얼마나 더 노동자를 착취해 배를 불려야만 만족하겠습니까? 미역의 배는 코앞에 돈 몇 푼이 아깝다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무역협회에 질질 끌려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불성실한 교섭과 안현님 삭감 주장 앞에 눈을 감고 도리어 국민 안전을 위해 앞장선 화물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합니다. 안전인재의 지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차를 멈추면 멈췄다고 난리만 치지 물류를 집행하다가 도로 위에서 소모되고 죽어가는 화물공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물공자도 국민이고 노동자입니다. 화물공자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무역협회의 천박한 방해공작에 앞서 끝까지 선봉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국회가 답해라! 정부가 책임져라! 일몰제를 폐지하라! 국회가 답해라! 정부가 책임져라! 일몰제를 폐지하라! 일몰제를 폐지하라! 화물, 밥, 꽃, 천재, 투쟁, 회사! 국회가 답해라! 정부가 책임져라! 안전운임 확대하라! 국회가 답해라! 정부가